평생 골프 채 놓을 때까지 나는 이것만 연습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골프 잘 칠 수 있고 폼 좋아진다. 오늘 왜 이래 잘 맞지? 그님이 오셨나? 이래 돼요. 자,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미스해도 덜비뚤어 하는 걸 배우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전후방 30cm, 요 60cm를 임팩트 존이라고 그래요. 이때 채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공이 바로 가고 멀리 가고 뒷땅나고 탑나고 생각할 거 네 가지만 딱 있으면 돼요. 첫 번째, 채 헤드 무게를 이용할 줄 알아요. 이 채끝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사람은요, 몇 사람 못 봤습니다. 손가락에 힘을 한번 딱 주세요. 손끝에 빳빳하게. 그리고 흔들어 보세요. 요렇게 치고 계신 거예요, 골프를 다. 이 힘 빼고 이래 보세요. 이렇게 공을 쳐야죠. 아, 힘으로 치면 이만기가 제일 잘 쳐야죠. 집으로 하면 채끝무게를 서 이렇게 흔듭니다. 힘을, 손목에 힘을 빼니까 채끝무게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. 이게 안 되고 아무리 백스윙 발 빼라, 뭐, 머리 들지만, 아, 소용 없습니다. 안 되는 거예요, 골프. 두 번째,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이래 있는 사람 샷 성공하는 거 봤냐? 다 미스하는 거. 프로들이 여드레스 딱 하면 턱 이래가 1초 만에 턱 이래서 다 빼버려요. 발바닥으로 탁 떨어뜨려 버려요. 여기에 힘을 딱 주잖아요. 딱 굳어버려요. 목하고 어깨 힘 빼라가 왜 중요하냐면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전 운동입니다. 골프 스윙의 원리가 척추뼈를 중심에 두고 우양우 좌향자예요. 회전 운동을 하는데 체중이 이동되는 거지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. 여기에 힘이 가니까 회전이 되겠습니까? 안 되는 거예요. 굳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. 힘을 쓰면 어드레스 때 모든 상체 등에 있는 힘이 발바닥으로 툭 떨어지잖아요. 이 항문이 더 벌어져 있는 이 느낌으로 턱 서 있으면 어드레스 오케이입니다. 세 번째가 이제 체중 이동이 돼야 돼요. 꿍짝 꿍짝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왔다가 칠 때 왼쪽 가야 되는데 백스윙 할 때 왼쪽 갔다가 칠 때 오른쪽으로 오는 분 계세요. 그러면 이제 스윙 궤도도 이렇게 빠지면서 공도 드라이버는 슬라이스, 아이언, 훅 뭐 땡겨 쳤다고 합니다. 아마 또 땡겼네 뭐 하는 분 계시거든요. 그분들은 체중이 이래 와서 땡겨지는 거예요. 이 다리를 들어보세요. 꿍짝 꿍짝 이래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100이라면 200을 쓸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어프로치 샷의 뒷땅이나 탑핑 치시는 분은 다리 이래 들었다가 탁 놓으면서 채 탕탕 떨어뜨려 보세요. 내 생각보다 두 배로 나가버립니다. 그게 바로 거리를 내는 원리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에 뭐냐? 척추뼈를 중심에 두고 회전입니다. 평생 골프 채 놓을 때까지 나는 이것만 연습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골프 잘 칠 수 있고 폼 이뻐진다. 방송 보면요, 여기서 백스윙 들었다가 체중 이동을 일로 밀었다가 여기서 돌고 이게 뭐 골프 스윙이요, 1초 20에서 1초 25면 끝나는 겁니다. 뭐 밀고 돌리고 좌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. 스탠스를 딱 어깨 넓이만큼 하시고 여기를 붙이세요. 겨드랑이를 딱 그립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. 그립이 턱 밑에 요래 와야 됩니다. 백스윙 하지 마세요. 팔로스로 갑니다. 여기서 이쪽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. 이 다리를 다 뛰셔야 돼요. 이렇게 하루에 최하 200번 골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.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오늘 왜 이래 잘 맞지? 그님이 오셨나? 이래 돼요. 진짜로 이거 하시면요 맨날 그님이 옵니다. 이렇게 몸 회전을 딱 하면 조금 잘못 맞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. 몸을 잘못 쓰고 제끼고 업고 하니까 공이 잘못 가는 거지 몸 회전이 똑바로 싹 돌면요 공 비슷하게 갑니다. 네 가지만 생각하자. 무조건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된다. 모든 힘을 다 빼고 어드레스 연습을 한다. 체중 이동을 심심하면 이렇게 해본다. 회전 운동 하루에 내가 한 300번 정도 한다. 무조건 좋아집니다.